바삭바삭해. 바삭바삭 쫄깃쫄깃. 내가 생각하는 그 맛이 아닌데. 찹쌀 도넛츠가 짱짱하네. 피만 좋구나. 맛있어. 생각보다 진짜 맛있는데? 고급 과자 맛. 바지 겉에가 엄청 바삭바삭해서 당황해. 놀랐어. 진짜 맛있어. 근데 크림조차 맛있어. 엄청 먹어. 개똥바삭 안에서 겉바삭 마음에 들어요. 진짜 맛있어. 강추. 10,000원짜리 고맙을 때 처음 와봤어. 그래서 진짜 기대였는데 엄마가 10,000원 들어서 이만이라서 얻어먹는데 미안해가지고 가격조치만 먹으려 하나 시킬 테니까 이거 먹고 하나 더 먹으면 그래. 생강도 좀 세금도 생각보다 양이 많은데 9,000원 세금에 리뷰스테이크 아 리뷰 고기 얘는 2단계에 100% 추천 킹오페어 스테이크 배달비 4,200원씩이나 하는데 총 배달비 총 배송비 총 아니 총 음식값 붙여서 배송비까지 해서 13,700원 배고픈데 그냥 정산에 있는 것 같아서 이거라도 점심 먹은 시간 이거 더 먹었어. 이거라도 먹으면 맛있겠죠. 금방 남은 흑당무 밀크티 일단 평순두부 이거 먹으려고 얼마나 기다렸던가. 은행 가서 하기 전에 주문시켜놨다가 퇴근할 때 먹는 건데 순두부에 짬뽕이라 했는데 짬뽕이 아닌데 여운이 없는데 어이가 없네. 내가 리뷰하려 했더니 면이 없는 거 처음이야. 너무 황당해. 원래 이런 건가? 진짜 어이가 없네 정말. 그래도 맛있게 먹을게요. 두부는 맛있잖아요. 그쵸? 새벽 가방은 있는데 속상하지만 속은 없어. 이래서 가방이 없거든. 아예 샀어요. 완전 귀여워. 최강입니다. 안에 초콜릿을 하나 먹었어요. 할 수 있는 내 말에 눈부셔. 예. 2023년 10월까지 한참 남았네요. 유통기한 괜찮아. 남친이 사주러 온 건데 교통 잘 지키고 8월 6일까지 한참 멀었는데 상하지 않았을까 좀 걱정돼서 오고 쉬우라고 꺼놨어. 되게 상한 것 같아. 냄새가 엄청 심해. 버려야 될 것 같아. 돈이 아까운데 이게 공부도 똑같을 것 같아. 냄새 너무 심해요. 버려야 될 것 같아. 냄새 너무 상했다. 진짜 냄새 엄청 이상해. 내가 아파 죽겠는데 무지개 너무 예쁘잖아. 진짜 티나이스 그림자 캔디와 이 와중에 이거 예쁘다고 정리해야 돼. 이 와중에 발바라 너무 귀여워. 쓰레기 캔디와 가야지. 우와 금방 녹았어. 프라콘 녹았어요. 그래 보시면 녹았어요. 그냥 친구가 사줬어요. 저는 디저트 시켜줬는데 얘가 더 비싸요. 34,000원이나 해요. 샌드위치는 아니야 낙지지 낙지지.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대박. 와우 3만원씩이나 해? 이렇게 작은데? 양이 은근 많네. 맛있겠다. 낙지는 와사비지. 다행히 지금 방이 있었어가지고 완전히 소꿉은 엄청 좋아하거든요. 와사비 이런 데가 맛있게 먹어야 돼. 고호식소다 꿀, 밀가루, 꿀, 물, 물가 있어가지고 얼음 좀 크죠? 근데 너무 안 먹어도 있어요. 바로 병으로 들어가서 딱
꾸락 섞였는데 안 섞여요. 언니 모셔놓고 싶었다. 그래서 키크트는 시선으로 가져왔지. 그런데 나는 뛰어먹는 전문성이 되버렸지. 쇼크. 이렇게 섞어 해주면서 끼는 인형 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언니는 진짜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영상이 나올 건데 그런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요즘은 밤에 생나물만 꿀맛, 살찌개나 너무 맛있다. 차려진 라면 박스 열밥 안 먹었다. 콜라 살찌는 거, 김치 이제 콜라 양이 적어요. 더 많은 거. 우유랑 같이 먹는 라면. 도끼가 좀 빠졌으면 먹고 싶어서 참을 수 없었다. 김치나 먹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큰 김치, 작은 김치. 아무도 하나 올려야겠다. 아, 데코레이션 같다. 예쁘다. 아직 빼놓은 우유 좋아하고. 안에 탑핑수 아이스크림 얻어먹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어릴 땐 떡도 이따시만 했는데 지금 떡도 조만해졌어. 가격도 비싼데 이거 연유 먹은 건가? 색깔이 달라. 좀 잘 먹겠습니다. 저는 교육을 받고 있어요. 정말 싫어요. 그거 부서 먹게. 라면 중독이야. 이 정도면 차라리 안 뜰 수가 없어. 근데 맛있는 것도 그냥 밥만 먹을까? 너무 맛있다 진짜. 살찐다. 너무 맛있어요. 근데 금단이나 먹고 왔어. 너무 맛있어. 오늘 네, 맛있다 했어. 파는 거. 점심 먹고. 점심에 상했어. 고래야. 그래서 인사도 먹으려고. 별로 크림 끊는 용이죠. 광고 아닌데 진짜 맛있어. 꼭 드셔야 돼. 빨간색 엄청 쫀득쫀득해. 진짜 맛있어. 해치는 맛이. 아휴, 피곤. 집에 가는 길에 메로나. 맛있겠다. 일상 메로 얻어왔어요. 손질 좋아하니까. 일본 간장 흔치우도 뿌렸어. 맛있겠죠. 우연 엄청 좋았는데 다 연어밖에 없어. 근데 밑에 양파야. 양파 왜 이렇게 많아. 맛있겠죠. 연어 진짜 좋아해. 대박. 손님 갔는데 전에 사놓고 배달시키면 왔던 사이다. 안 먹어가지고 아, 너무 졸려서 잘 잠도 뻔했어. 안 먹으면 남은 것도 같이 먹어요. 얼음도 거의 다 녹았네. 우연한데 아이스크림이 있네요. 아이스크림은 또 신나니까 먹어야지. 누군가 골파스 바르고 자는 거. 저는 이상한 자세로 자서 등 떠오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자세로 자고 얼음도 다 갖고 있는데 살도 좀 맛있는데 남은 라면인데 양파도 잔뜩 들어가서 맛있겠죠. 큰 그릇 남은 그릇보다 더러운 느낌 보이지만 먹은 지 얼마 안 된 그릇이라 괜찮아요. 딱하고 먹으면 마지막 라면이다. 맛있겠다. 배고파. 맛있겠죠? 고추 뿌려서 좋아요. 얻어왔어요. 대신 설거지해야되는데 공짜가 아니었어. 그리고 아예 막대한데도 살찔까봐 굶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먹는 피자네. 마트 피자인 것 같아. 먹고 치워야지. 맛있겠다. 그래도 Thank you.